여러분 안녕하세요. 미스터 선입니다. 쉬운 패턴의 힘 22번째 시간이고요. 오늘 배울 표현은 How much did you? 라는 표현입니다. 한번 살펴보죠. How much, 얼만큼, did you, 너는 뭘 했니? 자, 뭘 했다고 할까요? How much did you, 너 그녀를 사랑했니? 이렇게 해볼까요? Love her. 로맨틱하다. 자, 의문문이죠. How much did you love her? 라는 문장이 있었다고 한번 생각해 보죠. 자, how much는 한 덩어리예요. WH라고 볼 수 있고요. 원래 그 자리가 아니었겠죠. 원래는 did you love her? 얼만큼? very much? 라는 질문이었을 겁니다. 너 그녀 완전 대박 사랑했니? 라고 묻고 있는 거죠. Did you love her very much? 너 굉장히 사랑했기 때문에 지금 슬퍼하는 거야? 우리 친구들끼리도 얘기해 보면요. 어떤 여자친구와 헤어졌을 때 이 주변 친구들이 이렇게 묻는 경우 있어요. 진짜였어? 이렇게. 왜 만나다 보면 진심으로 사랑할 수도 있고 진심이 아니게 사랑하나 안 하나라고 헷갈려 하다 헤어지는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인지를 묻게 되는 표현이 자, How much did you love her인데 원래 표현은 very much, 진짜였어? 그런데 아니면 얼만큼이었어? how로 바뀌고요. 앞으로 이동했다. 그래서 how much did you? 라는 표현이 만들어졌습니다. 자, 얼마나 사랑했니? 말고요. 얼마나 값을 치렀니? 하면요. how much did you pay? 혹은 how much did you pay for it?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 표현입니다.